팀이들 팀입니다. 봄입니다. 정이에요. 그리고 오늘 제 친구 우혁이도 같이 왔는데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우혁이가 다니고 있는 도장에 놀러 왔는데 여기가 신정동. 신정동 맞죠 여기? 네, 신정동 맞아요. 신정동 가온용인데 석상 태권도. 아 맞아요, 거기 왔어요. 다시 말해봐. 가온용인데 석상 태권도. 플루를 잘 찾아. 가온용인데 석상 태권도. 오늘 제가 뭐 하려고 일로 왔냐면, 곧 있으면 여러분 계약이잖아요. 아니면 또는 다른 분들이 계약을 하신 분들 계실 거고.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했었을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언니 제가 왕따를 당하는데 뭐 자기 때리고 뭐 어떤 일진들이 막 자기 괴롭혀요 이런 댓글들을 제가 엄청 봤거든요. 저도 많이 봤어요. 그쵸? 네. 그쵸?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입장을 다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관장님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관장님과 함께 호신술 같은 거 일진들 대처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 주인이신 대표 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온용인대 석사태권도 관장 고병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그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여성 호신술 같은 경우는 많은 동작을 배우지도 않았고 경험도 못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았을 경우 일진, 나는 약한 사람, 네. 또는 여자. 잡았을 경우 이제 내가 제압하기 힘드니까 가장 쉽게 가장 취약한 부분, 여기를 내가 고전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? 그 다음에 이제 관절,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. 네. 팔은 안으로 굽는다. 뒤로 이제 접히니까 접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. 와, 제가 해볼게요. 이 팔을 잡고. 네. 이 팔을 잡고. 잡고. 네. 얘가 간단히 말씀하신 여기가 답이다. 여기는 포인트죠. 여기가 답이다. 이 여기가. 포인트. 여기가. 네, 맞습니다. 네, 여기, 여기, 여기. 상대의 눈을 가격하. 이런 상대의 눈을 가격하. 이런 식으로.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차피 이게 아예 안 느껴진대요. 그러니까 만지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봤나요? 아씨! 이렇게 맞습니까? 네. 오. 네, 여러분 이렇게 관장님이랑 우혁이랑 이렇게 같이 한번 호신술을 한번 배워봤는데 제가 이거를 토대로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운드를 하나 해볼 거예요. 네, 이제부터 챕터 1 가보겠습니다. 챕터 1! 헬로. 이쁘게 생기신 거 아니에요? 지금 못생겼다. 약했어. 아, 너무 못생겼네. 아니요? 너무 어색했네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일진 대처법입니다. 일진들이 여러 명 있어도 네. 대처법 중에 하나가 한 명만 공략하라. 그래서 그 한 명을 충분하게 공략하면 네. 나머지가 굳이 선발이 될 필요 없이 싸움이네요. 프리즌에서 나온 것처럼 우두머리. 아 우두머리를? 네. 알겠습니다. 나는 느낌이 공부를 한다. 우리 공부 잘하는 일진! 와, 오늘 되게 동반자 앉아있다. 진짜 눈에 들어오냐? 진단시키려고. 여기 앉아있어. 너 나랑 약간 앉아있어. 전도 1등이 돼. 언제 기록할게야? 전도 1등이 돼. 와. 나 아직. 에이. 야 뭐야 너. 순간 쫄았다. 야. 너무 봐. 알았어. 오늘 우공비 알아? 우공비? 야, 너 셀파 알아? 알아! 야, 너 기타 수학 알아? 국문학생 알아? 야, 너 그러면 하이스트 알아? 문법 수학 알아? 너 수학의 정석 알아? 너 쓰는 수학 알아? 괜찮아, 내가 할 거네! 기타 했어. 야, 타임! 잠깐만. 우리 타임! 아! 야!
여러분들 저희가 지하철을 탈 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뒤에 있잖아요. 내 뒤에 완전 붙어 있다던가 그리고 뭐 성추행? 근데... 성추행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혹시 모를 그런 위험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가지 호신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상황은 지하철이에요, 지하철. 어, 너는 성추행 범이야. 잠깐만. 아이씨. 아이씨. 보너스 꿀팁! 꿀팁! 아 날씨 더 이쁘다. 오빠 이런데..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. 아 그래 그럼 내가 빨리 가서 아이스크림 사. 아이스크림 나와서 엄마는 외계인. 아 나는 아몬드 공부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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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와. 아. 핸드폰 해야겠다. 오늘은 인스타그램 감성 해시태그 얼기자 해시태그 훈녀 해시태그 인친. 자기야 아몬드 봉봉이랑 엄마는 외계인 여기 있어. 아 자기야. 어, 아 되게 시원할 것 같아. 조용해. 당신 뭐야? 사람이 자꾸 나한테 틱톡거리는데. 자기 되게 좋아. 어, 저는 아무것도 당신 뭐야? 아! 저